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사랑 이사 방송국의 소리새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명상 백선님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요,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방송을 합니다. 자, 폴짝폴짝님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늘그대연인님 반갑고요, 여우시선님 반갑습니다. 그리움님 함께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순수세라 부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샤넬 스탭님 함께 하시고요. 울산왕자 스탭님 반갑습니다. 하람 부국장님 계시고요. 초원동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뽕립다는 아씨 부국장님 반갑습니다. 편한 자리 하시고요. 제재님 반갑고요. 빵꾸님 반갑습니다. 네, 이지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괜찮아님께서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괜찮아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라라님 계시고요, 더 제크님 반갑습니다. 명상백사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피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지연님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소리 쪄 있고요. 그리고 고은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은국장님 충성 반갑습니다. 날 떠나서 다른 사람을 다른 얼굴로 다시 태어나거든. 그래, 하지만 너 같은 사랑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요즘처럼 인스턴트 같은 사랑 이젠 정말 시골이 난다. 사랑 사랑하고 모두 말하지만 그 중에 누가 진짜 사랑을 할지. 네, 명상 백선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컨디션이 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오늘 오후부터 연휴라 갖고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한 시간이니까 금방 갈 것 같아요. 다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탈 나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유. 자, 그럼 차근차근 준비한 곡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미워져요.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이 그리워서 베개 머리 끌어안고 시린 가슴 떨래는 외로운 당신의 여자랍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당신을 기다려도 무심초 같은 당신 어쩌다가 한 번 보네. 당신이 그리워서 베개 머리 끌어안고 시린 가슴 떨래는 외로운 당신의 여자랍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기다려도 무심초 같은 당신 어쩌다가 한 번 오네. 무심초 같은 당신 어쩌다가 한 번 오네. 써니님 오셨죠? 써니님 반갑습니다. 편 한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곡으로요. 홍서영님의 무심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냥 웃자 한번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아우, 이지연님 감사합니다. 사는 게 뭐냐고 못 지를 마라 대답마저 기대를 말아 어찌 세상이 호락호락하더냐 허허허허 그냥 웃자 힘들게 산다고 아프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내 편안함 있더냐 넓은 바다 위 난파선처럼 헤쳐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 누구에게 기대 웃자 사는 게 뭐냐고 묻지를 마라 대답마저 기대를
오락오락 하더냐 허허 허허 그냥 웃자 힘들게 산다고 아프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내 편 하나 있더냐 넓은 바다 위 난파선처럼 헤쳐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 허허허허 그냥 웃자 그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 허허허허 그냥 웃자 허허허허 그냥 웃자 자 그냥 웃자를 전해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좀 이래저래 섞어서 조용하게 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면 한참 고향으로 갈 시간이죠 지금이
다음 방송을 이어주실 옥방성님 입장하셨습니다. 옥방성님 반갑고요. 편안한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상철의 삼수갑산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갑산 첩첩산조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 이 내 마음을 울린다 지지배배 우는 저 새들도 이내 말할까 깊은 산중에 해는 중천인데 돌리님께서 또 라디오랑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날 너는 어디 살아가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마다 현안현안 일열세라 가시란다 또 쇼쇼쇼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니여 오소서 내게 오소서 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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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시리 고날 너는 어디 살아가고 잡사와 두어리 마나 시원하면 아니올세라 시원언니 보내온노니 가시난다 또 쇼쇼쇼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니여 오소서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문희경님의 가시리 전해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이충근님의 정일랑 주지 말걸 바로 전해드려보겠습니다. 매달려도 보고 싶네 아무 말 없이 떠나간 네 맘 정이 들고 말았었네 사랑하고 말았었네 그러나 멀리 떠난 네 맘 왜 나만 홀로 두고 왜 나만 홀로 두고 먼 길 떠날 줄 그 누가 알았나 정일랑 주지 말걸 미련일랑 주지 말걸 정든니 보낼 땐 내가 왜 울어 이럴 줄 알았다면 사랑이나 하지 말걸 속절없이 잊어버려야지
왜 나만 홀로 두고 왜 나만 홀로 두고 먼 길 떠날 줄 그 누가 알았나 정일랑 주지 말걸 미련일랑 주지 말걸 정근님 보낼 땐 내가 왜 울어 이럴 줄을 알았다면 사랑이나 하지 말걸 속절없이 잊어버려야지 저 노래하는 사이에 명상 백선님 이쁜 장미꽃 한아름 감사합니다. 아우, 방송도 수고하셨는데 장미꽃까지 이렇게 한아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이지연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또 송가인의 곡 중에서 월하가약이라는 곡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지연님. 나왔을 때 좀 불러봤는데 또 오래간만에 또 불러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김동완님의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없고 저리 가도 내가 없네. 그 무엇이 참 나인가. 불길 없는 중생이여. 이 한몸 던졌노라. 한줌에 채가 되어 바람에 날리노라. 꽃잎처럼 다음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뭘 불러야 되나 부르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소유 무상사라는 곡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바람은
나의 등을 떠밀어 사바세계 불러주오. 무소유무상사 천리말림님의 향기 무소유무상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절에 가면 무소유 세상살이 유소유 내 마음이 부쳐요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 두봉산에 해진다고 가라고 어서 가라고 무소유무상사 천리말림님의 향기 무소유무상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절에 가면 무소유 세상살이 유소유 내 마음이 부쳐요 내 마음이 관세음 두봉산에 해진다고 가라고 어서 가라고 두봉산에 해진다고 가라고 어서 가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지안님. 자, 한기욱 가수님의 무소유 무상사 전해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김혜수 가수 김혜수 씨의 눈물 난다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이지아님 감사합니다.
변했을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너, 나도 몰래 자꾸 눈물이 가슴이 아프다. 눈물 많은 눈물 많은 나에게 세월에 지치고 사랑에 아파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연희님 반갑습니다. 눈물 난다. 아, 눈물이 난다. 그래서 더 슬프다. 여린 몸으로 무슨 힘으로 얼마나 버텨냈을까.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너, 나도 몰래 자꾸 눈물이 가슴이 아프다. 눈물 많은 눈물 많은 나에게 세월에 지치고 자꾸만 눈물이 난다. 세월에 지치고 사랑에 아파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네, 그래 걷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한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 어영구영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두 곡만 전해드리면은 제 시간이 마칠 것 같습니다.
미웠다가도 또 보고 빠지는 미련한 사랑이기에 상처 난 그 마음을 닿지 못하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아련한 그대 얼굴 떠오를 때면 그 이름 불러봅니다. 그 이름 불러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지아님. 저는 이지아님 노래 잘하시는 거 제가 가끔 자주 들어봤어요. 가창력도 좋으시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떨려요. 이렇게 가창력 좋으신 가수분이 듣고 계시니까. 시간이 한 6분? 그렇죠. 아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좀 노래가 좀 시원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목소리도 좋으시고. 자, 한 곡 남았는데요. 한 곡 전해드리면서 제가 한 1분이나 2분 정도 방송님께 빨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자, 엔딩곡입니다. 자, 자동으로 해두셨을 걸 알고요.
않아요. 나는 어쩌란 말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